세상과 같이 걸음을 맞춰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대세는 예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예능을 시작하면 33년 교양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 33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. 저는 너무 멋있어. 2021년 저의 꿈이 예능 신인상이에요. 오. 2021년 꿈이요? 네. 야, 이거 수빈이도 있는데. 우리 라이벌이다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자, 2020 SBS 연예대상 신인상 수상자는요? 그럼 저희가 뭐 어떻게라도 조금 예능적인 부분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. 저 분장 해보고 싶어요. 코모 분장 이런 거 괜찮아요? 분장 해보고 싶어요. 아, 진짜요? 진짜. 하나, 둘, 셋. 색, 칠. 조용 안 하지마! 저거 진짜 뭐 하는 거야, 저 연기도. 광과타. 예. 너만 앞으로 나와. 분장 해보고 싶어요. 진짜 이거 이게 뭐냐면은 한번 보여줄게. 예를 들어서. 왜 잠깐만요. 아니 봐봐. 아니 살짝. 지금 이 얼굴이잖아요. 뭐지? 그냥 봤을 때 이렇게만 하더라도. 막 있잖아.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요? 아니 근데 지워지나요 저거 나중에? 잘 지워져요. 잘 지워져. 지워지나요? 잘 지워져. 이게 봐봐요. 이렇게 지워야 되니까. 바로 지워져요. 네네네.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?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지금? 진짜로? 분장 해보고 싶어요. 최초로. 지금? 좋아요. 지금요? 제 쪽을 봐주시겠어요? 네네네. 네. 제 쪽을 봐주시고. 네. 인생 최초 분장 아니죠? 인생 최초예요. 지금 기분이 매우 웃겨요. 그냥 웃겨요. 네. 그래도 이게 평생을 교양 MC로 하셨으니까 이 틀을 한번 벗어나는 게 굉장히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. 아니 그럼. 두려울 게 뭐 있어요? 할게요. 자 노래 틀어주세요. 이게 예능 맞아? 대카 맞아? 아 지났어 지금 엉덩이. 진짜 못하겠다. 못하겠어. 입이 이만해 보여. 말을 못하겠어. 자 2021년 7월 18일 저녁 오늘은 여러분께 극한의 즐거움을 드리는 예능마당 이금입니다. 정말 그 감동적인 사연의 주인공들께서 예. 아주 많이 계십니다. 예를 들면 그런 분이 계셨어요. 그 프랑스의 못하겠어. 입이 이만해 보여. 말을 못하겠어. 프랑스. 아니 일단은 나는 지금 이렇게 도전하신 것 자체도 너무 너무 대박이야. 너무 대박이야. 너무 귀여우시죠? 너무 귀여우세요 지금.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시죠? 저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. 진짜로? 지금 약간 레고에 있는 것 같아요. 레고. 레고 있어. 웃겨. 지금 그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는 것도 저는 도전해 볼만 할 것 같아서. 저는 정말 그러니까 그 웃음을 드리는 걸 너무 해보고 싶어요. 그래요? 진짜로. 자 그럼 바로 수빈이가 랩을 하고 랩터뷰? 랩터뷰. 네, 쓰겠습니다. 요 신인
신인상 수상자는요. 집사부일체. 나는 예능 신생아. 누나 나의 라이벌. Yo, 나는 개인기가 있어. 그건 바로 랩. 근데 누난 개인기가 보여. 나의 개인기는 바로 이건 분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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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, 내가 졌어. 그건 내가 못 이겨. Yo, yo, yo. 오케이, 다시. 잘한다. 수빈, 오늘 이틀째 집사부 예능 어땠어? 요, 오늘 좀 많이 괜찮아졌어. 근데 지금 위기감을 느껴. 왜? 누나 분장 보고 약간 위기감을 느껴. 오, 오 예. 잘해. 일단 다 내려놔. 예. 다 내려놔. 예. 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수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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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수진. 그럼 수진아 하고 한 번만 불러줘. 수진아. 자, 자 그럼 집에서 보고 있는 누나 어머니한테 한마디. 요. 엄마 미안해. 힘들어. 웃기니까 됐잖아. 예. 대박. 와. 대박 대박. 야 대박이다. 대박이야. 어. 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. 야. 와 이거. 와. 열정의 박수. 와. 사실 제가 저를 보고 웃음이 떠오르진 않잖아요. 저는 정말 FM이고. 정말 교양적인 사람이라고 느끼실 텐데 근데 제가 정말 100번에 한 번쯤 어떤 말을 했을 때 웃으실 때 그 행복이 있더라고요. 아 그럼요. 그 행복이 있더라고요. 아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웃음을 드리고 싶어요. 그걸 배우고 싶어요. 진짜로. 당신 가슴 속에 나밖에 없다면 이 얼마나 가난한 삶인가. 내 안에 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가난한 삶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나는 나만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만난 세웅 씨도 제 안에 이제 들어올 거고 승기 씨, 수빈 씨, 동현 씨 우리 제작진들이 제 안에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.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. 나도 그 사람들한테 요만큼씩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고요. 즉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정말 오늘 사부님 말대로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배우려는 자세로 잘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의 느낌표 수첩 완성!